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집단 식중독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합동 위생 점검반이 급식실에 있는 각종 양념들의 유통기한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리실 내 근무하는 급식 종사자의 복장 위생 상태까지 세세히 점검합니다. 음식이 묻은 조리복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전환에 따라 연내 수시점검으로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오후 단체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기관도 여름철 식중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검수부터 전처리, 조리, 그리고 세척 및 배식까지 그 해썹 관리 체계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에 서구와 부평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식중독 원인은 배추김치와 알타리무에서 나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하나인 노로바이러스는 최근 겨울철이 아닌 여름철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와 시 교육청은 노로바이러스 소독 장치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관할 구청이랑 이제 감염부서, 보건소, 그다음에 시청 뭐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식약처까지 동원을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피서지 인근 음식점을 상대로 여름철 소비가 많은 냉면과 콩국수 등 식품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